간단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조각조각 내용들이었어요. 이제부터 조금 내용이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온 학생들은 일단 어디를 앉아야 되나? 조를 알려줘야 되는데, 예, 여기래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원자 구조와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자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입자, 어떤 단위가 있다는 거. 데모크리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돌턴까지 우리가 원자라는 거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라고 그랬었어요. 그쵸?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챕터에서는 원자 안에 더 작은 단위의 입자들이 있다는 그런 실험적인 증명과 증거 작업을 여기서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실험이 이게 뭐냐면 이제 음극선 실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런 실험이 이제 졌다는 거는 이미 그 과학 사회에 뭔가 진공관을 만드는 기술, 유리로 진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압, 뭐 전기를, 그다음에 전자기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 동시에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방사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어떤 지식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에 힘을 입어서 저런 실험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누가 했냐면 톰슨이 한 걸로 우리 교재에는 알려져 있잖아. 그죠? 근데 저 실험은 톰슨만 한게 아니에요. 물론 그 과학 사회의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보고 되게 이렇게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막 형광빛 나는 막 어떤 선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것이 뭔지 그 정체는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이제 전부 다 근데 이게 뭔지를 밝혀내려고 이렇게 막 달려들기는 했었나 봐요. 근데 그 테이프를 딱 먼저 끄는 게 톰슨이었어. 그래서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 저렇게 해봤다는 건 이제 뭐냐면 저기 보면은 이제 막 자장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게 쭉 가던 것이 직진으로 이렇게 쭉 가던 음극선이 이렇게 어디로 좀 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저 안에 바람개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렸다는 그런 실험도 있다는데 그러면 또 이게 막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전하에 영향을 받네? 그리고 이게 막 도는 걸 보니까 이 안에 바람개비 같은 게 작은 실험 장치를 넣었었대요. 근데 보니까 이게 쭉 지나가다가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더래.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아무리 작더라도 그렇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라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를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캐벤디시 연구소에 있었고 이제 굉장히 당시에도 또 유명한 그런 과학자인 톰슨이라는 이 과학자가 잘안 보이니까 내려와야 될것 같아. 이거를 이름을 붙였어요. 이 실험을 해놓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 음극선이 직선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자장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저 요거는 잠시 후에 좀 볼게요. 당시에 이제 크룩스관이라고 하는 이런 음극선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런 음극선 실험을 했었는데 자, 여기 요렇게 이 사람이 요런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얼마만큼 휠까를 본 거야. 얼마만큼 휠까. 내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 판을 놨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요 플레이트를 놨을 때 여기에서 수소기체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진공관 안에 이제 수소기체를 어느 정도 채우고 나서 전압을 막 걸어줬더니 거기서 아까 봤던 그런 음극선이 실험에 의해서 음극선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놓지 않을 때는 직선으로 쭉 가고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장치를 했을 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그런 장치를 해놨을 때는 얘가 휘더라. 근데 어느 쪽으로 휘더라는 거야? 플러스 쪽으로 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전하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지. 위쪽으로 갔나? 위로 간 건가? 싶어서 이걸 또 바꿨겠죠. 그쵸? 그랬더니 다시 또 플러스 전하 띄는 쪽으로 휘더라는 거야. 그래서 톰슨이 생각하기를 이런 실험을 여러 차례 했더니, 자, 잠깐만요. 내가 이게 빠져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예, 톰슨이 이런 실험을 여러 차례 해놓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 얘는 전기장이나 교재 나와 있어. 자기장의 세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게 잡아당기면
그만큼 많이 디플레이트 이렇게 된다. 이게 뭐랄까요? 디플렉션 이렇게 막 휘는 거 있죠. 그런 현상이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현상 하나. 그 다음에 전자에 있는 음전하의 크기. 이거는 뭐야? 입자의 전하가 크면 클수록 자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하가 뭐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뭐 각각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플러스 이가 또는 마이너스 이가 이렇게 전하가 커지게 되면은 더 많이 휘더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일가보다는 마이너스 이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자의 어떤 질량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질량과 음전하의 크기와 그다음에 밖에서 걸어주고 있는 자장이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휘는 정도가 각각 달라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톰슨이 한 거는 이거예요. 비율은 계산을 했어. 이거 봐라. 이게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막 달리기 하다가 이렇게 트랙 같은 거 있을 때 뭐랄까 이렇게 확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 바깥에서. 근데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딱 휘는데 가벼운 쪽은 빨리 내가 잡아당기면 빨리 휘게 돼. 무거운 쪽은 관성 때문에 이렇게 멀리 도망가게 되잖아.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전하에는 비례하는 그 비율을 계산을 해낸 거예요. 이 숫자 이런 것들은 외우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아 전하에는 비례하지만 질량에는 반비례하는 그런 값을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냈구나 하고 이제 유출할 수가 있고 다시 이제 슬라이드 뒤로 가서 요거 정도를 보면요 당시에 이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여기다 전압을 많이 자장을 걸어 줬을 때 이게 이렇게 휘는 정도가 뭐에는 비례한다는 거야? 네, 전하량. 그죠? 그 다음에 뭐에는 반비례한다는 거야? 그렇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여기 뭔가가 보이지 않지만요. 더 높은 전압을 걸어줬을 경우에 이 반대쪽으로 여기에 이렇게 휘는 빛이 있었대요. 근데 얘는 지금 레이저빔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얘는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휘었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장을 걸어줬을 때 저 반대쪽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말고 저 반대쪽으로 살짝 이렇게 휘는 그런 입자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쪽은 반대이니까 무슨 전하를 띄고 있다고 봐야 될까? 그렇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톰슨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보통 교재에 보면은 톰슨의 음극선 실험 해가지고 전자만 발견했다 하는 걸로 이제 멈추는 거 거기서 스톱을 했지만 사실은 이 실험을 통해서 톰슨은 아 그거에 반대 전하를 띄고 있는 애까지도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사실 이거 교재에는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일반학 교재 자체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캐소드 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게 어떤 차지를 띈 거냐면은 일렉트론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였는데 저거는 마이너스 전하. 네가티블리 찰지드라고 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이 음극선이 이제 나왔을 때 그 음극선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작은 어떤 흐름, 입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자라고 이름을 나중에 갖다 붙인 거예요. 당시에는 톰슨이 전자라고 안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갖다 이름을 붙인 거야. 그리고 요 델타 X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 델타 X가 사실은 요렇게 음극선의 흐름이 있을 때 이쪽으로 많이 휘어 있는 부분 즉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쪽으로 휘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를 델타 X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럼 이거는 어떤 비율 어떤 그 공식을 세울 수가 있을까? 아까 뭐라 그랬었지? 뭐에는 비례하고 뭐에는 반비례한다? 전하에는 전하의 량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근데 요거에 또 살짝 반대되는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살짝 반대 이것도 좀 과장이 심해. 이렇게까지도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는 델타 X 플러스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쪽으로도 뭔가 휘는 애가 있겠지. 그렇죠? 그럼 델타 X 플러스라고 요걸 한번 비율을 보자. X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로
요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질량에는 반비례하지만 저나 량에는 서로 비례하는 그런 공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 플러스하고 2 마이너스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까? 하나의 원자 안에서. 원자라는 거는 어떤 성향을 띄어요? 플러스를 띄어요? 마이너스를 띄어요? 아니면 중성을 띄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요거 지워버리자. 지우고 나면 요 식 정리가 되죠. 예.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 m분의 1. 분해야 이거. 이거 분해. 그죠? 그럼 요거 분해 1이니까 요게 m 마이너스가 될까? 플러스가 될까? 역전되잖아. 이게 무슨 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예. 요거 분수야. 분수. m 마이너스 분의 1, m 플러스 분의 1. 그럼 요거 역전되잖아. m 플러스. 근데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얘 이거 식이 뭔지 알겠어? 요거요? 델타 x 마이너스 분의 델타 x 플러스 요 식이에요 지금. 그지? 요 식을 이렇게 써놔서 정리했더니 m 마이너스 분의 m 플러스래.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m 플러스하고 m 마이너스하고 요거 비교했을 때 얘하고 얘하고의 간격이 뭐라 그래서 되게 많이 차이 난다 그랬지. 이쪽이 엄청나게 큰 거죠. 얘는 작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델타 x 마이너스가 무지 델타 x 플러스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질량이 m 플러스하고 m 마이너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훨씬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m 플러스가 커진다는 얘기죠. 톰슨은요 정확하게 질량 계산을 당시에는 못했지만 이런 식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일반학에서 공부를 할 때 톰슨, 응급선 실험, 전자 발견 딱 요걸로만 끝나잖아. 근데 자꾸 이런 얘기를 교재에도 없는 얘기를 더 붙이는 이유는 좀 어떤 배경을 그런 실험이 나타났고 이런 결과가 나왔던 어떤 그런 배경들이 같이 쌓여지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톰슨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발견을 한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그런 과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톰슨이 만든 원자 모델이 있어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그룹들하고 같이 그 원자 모델의 변천사를 한번 그려보라고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중에 하나로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챕터에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자 모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의 변천사와 그걸 뒷받침한 실험들을 저 여러분들이 이제 증거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뭐 실험 설계를 하지는 않아도 왜 그렇게 무슨 실험을 통해서 뭐가 나왔는지는 알겠지. 예를 들면 톰슨은 응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다. 그럼 당시에는 원자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톰슨 전에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는 원자 모델이 어떻게 생겼어야지? 그렇지. 그냥 동그라미야. 보름달빵 같은 그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게 제일 작은 입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 근데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나온 그 모델은 저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하고 원자 모델을 저렇게 그려줘야 돼. 그리고 왜 모델이 저렇게 바뀌었는지를 밝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톰슨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모델의 이름을 플럼 푸딩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중들한테 이해하기 좋은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나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플럼 푸딩 이런 게 그 귀족들끼리 스낵처럼 먹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은 푸딩 안에 플럼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건포도라든지 건자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이렇게 먹는 거니까 플럼 푸딩 모델 그럼 다 이렇게 이해가 가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푸딩이 뭐냐는 거지. 푸딩이 전자의 바다예요 아니면 양전하예요? 양전하예요. 근데 그거를 간혹 가다가 모델을 거꾸로 그리는 사람이 꼭 있어.
그려놓고 나서. 근데 푸딩 장치는 양전화야. 거기에 뭐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양전화를 중화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중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하고 똑같은 전화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그 전자들, 즉 플럼들이 건포도나 건자도 막 이런 것들이 콕콕콕콕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무질서하게 박혀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플럼 푸딩 모델이라고 해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전자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전자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작은 어떤 입자들이 드디어 발견되기 시작을 한 거야. 자, 톰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더 대단해. 그리고 우리 그 일반화학 할 때 뿐만 아니라요. 다른 우리가 더 전공 과학을 할 때도 이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실험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은 세우질 않지만요. 요 밀리컨 실험 장치가 있어요. 밀리컨은 톰슨이 해 놓은 그 실험을 통해서 그 정말로 질량이 얼마 되는지를 그 측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실험의 의미가 있어. 그 당시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저 실험 장치를 실제로 그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통같이 돼 있어. 그리고 저기 이렇게 망원경이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여기 이제 망원경 같은 요 확대 대한 렌즈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밀리컨이 눈을 갖다 대. 이게 되게 커 보이지만요. 작아요. 장치가. 작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얼굴 눈을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계속 보는 거야. 그러면은 뭘 보냐면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방울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다가 분사를 시켜.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촥 분사를 시켜서 기름방울을 작게 만든 다음에 요걸 분사를 시켜서 여기다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게 요렇게 장치를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몇 가지를 해. 첫 번째 실험은 여기에서 이게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이 속력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 종단 속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 속력을 통해서 기름방울의 그 질량을 계산을 하고 공식에 이제 대입을 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플레이트, 이 판들 있죠. 판에다가 자장을 걸어도 그래서 이 기름방울이 여기를 통과했을 때 전하를 띠게 만들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중력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다가 여기에 똑같은 전하를 띠게 되면 얘가 반발력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떠있게 되죠. 그렇게 중간에 떠있게 만드는 그 전압을 여기서 조정을 해줘. 그래서 두 판 사이의 전압을 통해서 실제로 기름방울의 전하와 질량을 요 실험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했고 그 정확한 값이 뭐 앞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질량 요 값이 되는 거 10에 마이너스 28승 그램.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요 숫자도 물론 외우지 않아요. 모든 기본적인 물리량은 다 시험지 앞에 맨 앞에 줘요. 그건 국가고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실험의 의의는 의의만 알아두면 돼요. 밀리컨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실제 전자의 질량까지도 측정을 해냈다. 여기까지예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냐면 두 번째 실험이야. 저 실험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럼 뜬금없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러더퍼드가 또 다른 원자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재 편집을 좀 뒤집어 놨어요. 우리 그 챕터 1-12이 뒷장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앞으로 땡겨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를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사능이라든지 핵변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러더퍼드의 그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런 알파, 베타, 감마의 어떤 방사능의 어떤 성질이 조금 필요해. 기본적인 지식이. 그리고 그 톰슨이나 러더퍼드나 나중에 보호가 나오겠지만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실험하고 공부하던 그 시대에 마르큐리도 있었고 베크렐도 있었고 X선이 그때 발견이 됐었고 방사능이 발견이 됐었고 그러던 당시에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갑자기 무슨 뭐 막 천재적인 생각을 가지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다 그 당시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배경들이 다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다른 과학 사회에서 이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런 핵 변환하고 방사능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럼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내가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야. 뭐라 그랬냐면 물질이 다른 원자에서 원자로 변환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변환이 된다는 거야.
이게 화학 반응하고 여기 이 핵변화하고의 가장 큰 차이예요.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뭐 탄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돼. 새로운 애가 생기는 게 아니고 걔를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핵 변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원소 줄기표에서 이쪽 자리에 있던 게 다른 애로 변환이 되는 거야. 그런 걸핵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알파, 베타, 감마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어떤 성향을 띠느냐만 물어볼 거예요. 그러지 막더 깊이 있는 어떤 내용을 하진 않을 거야. 지금 여기 보면 알파 입자 같은 거, 알파선이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 휜대요? 마이너스 쪽으로 휜다는 건 이거 무슨 뜻이지? 얘 자체가?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베타선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양극적으로 뛴다? 휜다? 이거는? 얘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야. 근데 졸려올수록 더 자기가 입을 움직여야 돼. 그래야 잠이 깨죠. 그리고 얘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네요. 감마선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알파 입자가 우리 요 챕터에서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러더퍼드가 그 실험을 받아서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원자 모델 만들었거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우라늄이 헬륨하고 토륨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이었던 애가 다른 애로 바뀌면 안 된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핵 변환에 의해서 다른 입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게 지금 뭐냐면, 헬륨이 나온 거고, 이제 토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146개 합쳐가지고 핵자가 238이 되고, 여기서 얘가 분해가 되면 각각 양성자, 중성자가 두 개씩인 핵자, 요게, 그러니까 원자량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요런 헬륨이 나온다는 거. 원자 번호로 치면 이거 2번이에요. 양성자의 번호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2번이고, 이 90번짜리 토륨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요런 우라늄이 헬륨으로 바뀌고, 톨륨으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헬륨이라는 알파 입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얘가 나왔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험 장치를 좀 보겠지만요. 이런 방사성을 방출하는 그런 기계 장치 안에서 알파 입자가 나오게 만들어준 거야. 요 입자가 결국은 새로운 원자 모델을 만드는 그런 이제 소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선이라는 거는 그거에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아이오딘 또는 우리가 요오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아이오딘이 제논이나, 그 다음에 제논으로 바뀌면서, 이거는 오히려 전자가 하나, 번호가 하나 더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 돼요. 이런 식 세워라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다만, 이런 핵자가 다른 핵자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전자 하나를 더 방출하기도 하고 또더 가지고 가기도 하고 뭔가 다른 애로 변환이 되는구나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면 돼요.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어떤 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에너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요 정도만 보면 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게 이런 게 있는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런 현상이 이렇게 어떤 감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감광 현상을 나타나는 걸 보고 이제 과학자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런 연구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아, 여기서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어떤 다른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종류하고는 또 다른 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막 알고 있던 그런 시기예요. 그때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톰슨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제 러더퍼드는 나중에 이제 맨체스터로 가가지고, 러더퍼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과학자였고, 실력이고, 맨체스터 가서 또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 톰슨하고 러더퍼드는 성향이 좀 반대였나 봐. 톰슨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완전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딱 양복 입고 이렇게 교수님이고 말잘안 하고, 조용하고, 혼자 연구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러더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현에 의하면, 과학사 표현에 의하면, 활화상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연설하고, 대중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러더퍼드가 이제 그 당시에 톰슨의 이런 원자 모델이 나왔으니까, 러더퍼드도 이제 그런 실험을 같이 했었나 봐요. 근데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잘안 보여.
러더퍼드 밑에 제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한슨하고 가이거라는 제자가 있어서 가이거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한슨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일반학 교재에는 막 나오진 않지만 가이거는 디텍터 그 카운터를 만들었어. 방사성 이렇게 노출될 때 툭툭툭툭툭툭툭툭 막 이런 소리가 나면 어 여기 어 방사성이 많이 노출돼 있는 공간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카운터를 만들어서 그 제자도 이제 그 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 노벨상 받기 훨씬 전에 대학원생 있을 때야. 그 가이거가. 가이거가 이제 톰슨의 실험 같은 그 음극선 실험을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근데 러더퍼드가 이렇게 딱 가다가 어, 잠깐만. 요 장치 좀 변형해 보자. 그러니까 뭔가 직감이 있었나 봐. 러더퍼드가 전에는 요게 없었는데요. 요거 좀 둘러싸봐. 요거 실험 좀 해봐. 그랬대요. 근데 그 맨날 이 실험을 이제 가이거가 자기 논문 쓰고 나가기도 바쁜데 선생님이 이상한 거 자꾸 시키니까 되게 하기 싫었나 봐. 그래서 가이거는 그 밑에 있는 또 학부생을 불러가지고 그게 한슨이야. 네가 이거 좀 해. 했대요. 그러니까 한슨은 이제 과묵하게 묵직하게 이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선배가 하라는 대로 다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잠깐 뒤로 가볼게요. 그 가이거가 이 실험을 싫어한 이유. 이 실험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톰슨이 선생님이 만든 이 모델에 의하면 여기다가 이런 알파 입자를 쇠해봐야 다 어떻게 되겠어? 다 통과해야지. 그죠? 아까 내가 플럼푸딩 모델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플럼푸딩 모델이면은 얘가 다 통과돼서 그냥 맨날 나갈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결론이 난 실험을 왜 시키냐. 다른 결론이 없는데. 근데 이제 뭐 한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열심히 해봤겠죠. 선생님들이 시키니까. 근데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의외의 결론이 나왔어요. 물론 대부분이 다 통과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자 희한하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이 다 통과됐다는 거야. 숫자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십몇만 중에 스물 몇 개만 십몇만 중에 스물 몇 개면 얼마나 작은 숫자예요. 그쵸? 근데 스물 몇 개만 여기 이렇게 휘거나 반사돼서 나오는 게 발견됐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무시를 했대요. 그러다가 너무 똑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거는 뭔가 다른데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보고를 한 거야. 근데 보니까 정말로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신호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똑바로 안 가고 이런데 뭐가 있던데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러더퍼드가 새로운 모델 아 이건 톰슨의 모델이 아니다 틀렸다 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어 하고 모델을 만든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만 보고 어떤 모델이 나올 수 있겠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톰슨 모델에 의하면 대부분이 다 저렇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빈 공간 안에 그냥 전자들만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러더퍼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알파 입자라는 거를 산란을 시켰어요. 알파 입자는 아까 뭐였어? 방사능, 방사선에 의하면 헬륨. 헬륨 양성자예요. 그죠? 헬륨 양성자는 전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여러분? 훨씬 더 크지. 질량으로 봐서나 전자는 너무너무 작잖아요, 입자 자체가. 아까 우리 디플렉션 할 때 여기 다 얘기했잖아. 그죠? 질량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런 애로 여기를 때려줬는데 얘가 당연히 다 통과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부분은 다 통과했지만 맞고 휘거나 다른 데서 나오거나 아니면 되돌아오는 애까지 있었다는 거야. 그러려면 이 모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응? 네, 크게 뭐라고? 헬륨 원자 핵 같은 애가 여기 들어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될 것 같다. 또! 또! 장애물이 있어야 돼요. 헬륨 원자 핵 같은 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장애물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얘 이길 만큼 있어야 돼. 그쵸? 그런데 대부분은 다 통과됐어. 그렇지. 매우 작아야지 장애물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은 대단히 대단히 작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작아야 되고 또 전하를 뜰 거예요. 근데 그 전하가 무슨 전하를 띄어야 될까? 양전하를 띄겠지. 왜냐하면 내가 양전하를 줬는데 얘가 튕겨나왔다는 거는 얘가 너무 세서. 그런데 또 근처 가다가 이렇게 휘는 애도 있었다는 거는
반발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러더퍼드가 만든 모델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사연 때문에 러더퍼드 모델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정리한 대로 가운데 이것도 지금 크게 그린 거야. 굉장히 아주 작은 공간에 아주 밀도 있고 질량이 아주 큰 입자가, 질량이 크다는 거는 상대적인 질량을 말하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질량이 다 여기 있는 거야. 질량이 굉장히 크고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이 입자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톰슨의 원자 모델이 이렇게 모델이 바뀌었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한 의미야. 그러면 또 하나의 모델이 추가된 거죠. 러더퍼드의 모델을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이 뒤에 보어의 행성 모델이 또 나오기는 해요. 그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거야. 원자가 얼마나 작다고 표현했냐면 야구장에 있는 콩알 정도의 크기? 그리고 러더퍼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벨상 받을 때 지구에 있는 사과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러더퍼드가 이렇게 말했대. 내가 종이에다가 포탄 있잖아요. 기관총으로 막 이렇게 쐈는데 그 포탄이 종이를 맞고 튕겨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내가 이렇게 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종이니까 다 통과돼 가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내가 쐈는데 거기를 맞고 튕겨 나왔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 야구장 안에 있는 작은 구슬보다도 더 작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콩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어떻게 돼 있을까? 대부분은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러더퍼드의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될 거 대부분 빈 공간이다. 굉장히 밀도 있고 질량이 있는 아주 작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중앙에 몰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결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그냥 가장 작은 입자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그 입자가 깨어지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자의 질량도 밀리컨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나왔잖아. 자, 이런 물리적인 양은 다 우리가 외우거나 계산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플러스 1이야. 근데 중성자가 발견된 얘기는 우리 책에 없더라고요. 근데 중성자도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눈치를 챘냐면 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하고 꼭 질량이 1대1 비율이 되는 그 양성자하고 거의 질량이 비슷한 애가 하나 뭐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이제 원자량이더라. 원자 전체 질량이더라. 전자야 뭐 워낙에 무시할 수 있는 거고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발견한지 안 됐던 어떤 다른 입자가 있는데 걔네 둘을 합쳐야지만 이 전체의 그 전하, 뭐랄까요? 원자량이 나오더라. 그래서 짐작은 먼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을 또 증명한 사람이 바로 체드윅이라는 사람이에요. 체드윅이 나중에 그 중성자의 존재를 발견을 하고 그걸 이제 발표를 해서 그걸로 또 상을 받았어. 우리 교재는 그건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중성자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교재에서 안 다루니까 뭐 우리 나도 이제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을 거야. 다만 그런 저런 사연을 통해서 톰슨의 실험과 그다음에 러더퍼드 또 통해서 전자 양성자 그다음에 이제 체드윅 통해서 중성자까지 얘네들의 비밀이 다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자의 구조는 드디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게 핵으로 핵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 양성자하고 같은 전하량을 갖고 있는 전자가 이제 채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원자 번호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봐야 되겠어. 드디어 이제 원자 번호를 얘기할 수 있는데 원자 번호라는 거는 뭐야? 우리가 전번에 그 주기율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기율표의 기본이 되는 건 원자량. 멘델레프는 주기율표를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놨었죠. 그러다가 맞지 않는 데가 주기율표에서 세 군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엑스선 실험을 통해서 나온 그 원자 양성자 수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아, 이 양성자야말로 사람으로 치면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 다시 원자 번호를 매겼어요. 지금은 주기율표를 양성자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놓은 거야. 그 양성자 수는 지문이기 때문에 걔가 바로 원자 번호가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수소는
1번, 헬륨은 2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양성자의 수를 알면 우리가 또 뭐도 알 수 있을까? 전자의 수야. 중성이면은. 그죠? 전자의 수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성자가 한 개. 그 다음에 전자도 한 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여섯 개, 전자 여섯 개. 금은 양성자 79, 전자 79. 이게 중성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양성자의 수가 이퀄 뭐가 된다? 전자의 수가 되는 거고요. 또, 그게 바로 또 뭐가 된다? 원자 번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질량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만 보자. 뭐라고 돼 있죠? 맨 앞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 프로튬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수소, 그 다음에 삼중수소,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러면 요거는 H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소, H.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중수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삼중수소예요. 저 세 가지의 공통점. 양성자가 같다. 양성자가 같으면 또 뭐가 같아야 돼? 전자가 같다. 전자가 같으면 또 뭐가 같아야 돼? 그렇죠. 원자 번호가 같아요. 차이점. 질량이 달라요? 왜 질량이 달라요? 뭐가 보여요? 중성자, 초록색 중성자가 보여요. 안에 없는 애도 있고, 하나 있는 애도 있고, 두 개 있는 애도 있고, 중성자가 달라요.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 하면 그게 뭐라고 한다 그랬지? 질량수인데 질량수가 달라요. 얘 몸무게들이 다른 애들이야. 이런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해. 동위원소. 저거 외워둬야 돼. 동위원소는. 동위원소는 뭐냐?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아요. 왜냐면 양성자는 전자가 같기 때문에 다만 중성자의 수가 달라서 나타나는 그런 성질들이야. 물리적인 어떤 성질들. 그러니까 쟤는 자기 질량수가 달라지는 거야. 중성자가 달라서 희한하게도 바다의 대부분은 물은 H, 제일 저쪽 오른쪽에 있는 애. 여러분한테는 왼쪽이겠죠. 제일 저쪽에 있는 애가 대부분의 물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수나 삼중수소는 아주 작은 양만큼만 있어요. 삼중수소는 거의 발견 안 될 정도로 적은 미량이고 중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따로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 이렇게 놓고 그랬었대요. 그거를 그 뭐 무기 제조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한대나. 그래서 옛날에 전쟁 나고 그러면은 중수 있는 그 공간을 먼저 찾아서 이렇게 폭파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수 같은 경우에는 중수로 만들어진 물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 썩거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알고 있는 그런 H2O의 물의 성질하고도 지금 대단히 많이 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동위 원소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하나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 되는 거니까 이제 새롭게 하나 기호를 외워놔야 돼. 안 들으면 이해 못해. 나중에 이거 조원들끼리 하라고 할 거야. 잠시 후에. X는 원소 기호예요. 요 원소 기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소 기호들 이제 여기다 갖다 다 대입을 할 거야. 그다음에 질량수 있죠.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잖아요. 그거는 주기율표 보고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주기율표 가져왔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 밑에다가 원자 번호를 쓸 거야. 번지수. 자, 예를 들면 여기 수소가 있어요. 이 수소 가지고 하자. 이거 삼중수소인데 이 3이 의미하는 게 뭐지? 질량수. 질량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예,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그냥 양성자 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자수라고 얘기하면 조금 위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온일 때.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면 양성자 수. 이렇게 양성자 수가 하나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U, 우라늄, 238, 235. 서로 어떤 관계지? 예, 동위원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동위원소들의 공통점은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거.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숫자, 즉 질량수가 다르다는 거. 왜 달라요? 그렇지.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이제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하고 그다음에 동위원소의 관계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다음 조금 있다가 이제 채워야 돼. 칸 내가 빈칸 주면. 자, 그 다음에 자, 예, 이게 지금 이제 질소. 얘네 둘도 서로 어떤 관계라고 봐야 되지?
동위 원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질량수가 14, 그다음에 원자 번호 7, 얘도 원자 번호 7, 질량수 15. 얘네들이 다른 건 뭘까? 중성자 수가 다르겠죠. 뭐 이 정도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소듐 한번 해볼 거예요. 소듐 같은 경우에는 저기 프로톤 수, 뉴트론, 일렉트론 이거 지금 다 써버려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바로 지금 한번 불러보세요. 프로톤 수는 그래서 주기율표를 봐야 되는 거야. 그죠? 아직은 우리가 외우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주기율표 보면은 여기 이제 원소 기호들 나와 있고 이런 표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프로톤 수 그러면은 23 봐야 돼? 11 봐야 돼? 그렇죠. 11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뉴트론 수 그랬으니까 중성자.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2. 그 다음에 여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수. 11. 근데 이제 문제를 이 문제가 내가 낸다고 하면은 보통 한 문제에 저걸 하나를 내진 않고요. 여러 개 넣어가지고 박스를 채운 다음에 빈칸을 채우라고 해요. 문항을 좀 아끼려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내지 않고 보통은 이온으로 다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Na는 1족에 있는 애니까 여기다 플러스라고 표현해. 그리고 전자의 수를 쓰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전자의 개수 몇 개? 10개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0개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 조금 더 어렵게 내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내는 나중에 그건 얘기를 할게요. 어토믹 넘버. 원자수. 예, 11. 그다음에 매스 넘버. 그렇지. 23이 되는 거야. 질량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해서 질량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채우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뭐 칼슘, 아르곤, 브롬 있는데 어떨 때는 요 식을 미지의 수로 놓기도 해요. 제가 미지의 수를 놓고 여기에다가 전자의 개수를 줘. 전자가 몇 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얘가 누군지를 거꾸로 찾을 수도 있어야 돼. 이해 가죠? 무슨 얘기인지.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20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20번. 그 다음에 메스가 질량수가 40이야. 그 말은 중성자가 2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중성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중성일 경우에 전자의 개수는 20개가 되겠지. 근데 내가 문제를 바꾸면 이거를 몇 개라고 바꾸냐면은 18개라고 바꿔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미지의 수 X에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X는 주기율표를 보고 찾아야 돼. 왜냐면 20번이니까. 20번으로 갔더니 칼슘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 또 전자가 두 개가 부족해. 그러면 CAE 플러스라고 찾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에 4나무를 쓰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미지의 원소 X를 주고 X만 주고 이렇게 X라고 해놓고 이온의 경우에 이온도 표시하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찾아보니까 저거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었어. 근데 전자가 부족해서 칼슘 2 플러스였어요. 근데 이거에 산화 물을 쓰라는 거야. 그럼 산화물이니까 산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산화물 쓰니까 뭐야? CaO가 나오는 거죠. CO2가 아니에요. 산소도 전자 두 개를 받는 애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응용이 돼서 나온다는 거야. 감이 잡히죠? 매 수업 시간마다 출제 유형이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18번이고 질량수가 4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알면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22가 된다. 그리고 전자가 18개다. 자, 브롬 찾아보세요. 35. 그 다음에 메스가 질량수가 80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35. 45. 35. 근데 이것도 브롬도 내가 여기다가 36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내가 전자를 36이라고 쓰면 Br-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마지막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개념이냐? 뭘 개념이야? 뭘? 워낙에 작은 그 질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 현실 사회하고. 그리고 얘 하나 아주 작은 입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이 현실 사회하고 뭔가 의사소통이 안 돼. 그래서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 준 게 바로 뭐냐면 몰이에요. 몰이라는 개념을 넣어주면 우리가 이 몰을 통해서 이 작은 입자들을 10에 마이너스 무슨 19g 막 이런 애들을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질량이 그람의 단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몰 개념이야. 그걸 설명한 게 이건데요. 이건 뭐냐면 1U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교재에는 1AU, 그 다음에 AMU라고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이야. AMU나 U나. 그러니까 Atomic Mass Unit이라고 해서 이런 유닛을 그 하나 원자 하나의 질량을 우리가 저런 유닛으로 따로 써요. 저 우리 현실 사회하고는 관계 없는 유닛이야. 그 얼마나 이상해. 잘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뭐를 중간에 쓸 거예요. 어쨌든 이 탄소 원자 하나에 탄소 12짜리 원자 하나의 질량을 12로 나눈 거를 우리가 1U라고 하는데 그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24g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12 원자 하나의 질량을 우리가 12U라고 정의를 내렸어. 저 정의를 왜 내렸을까? 기준이 필요해서 내린 거야. 그냥. 근데 저거 하기 전에 요 내용 몰라도요. 뒤에 다른 내용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해줄게. 저거 하기 전에 수소도 기준이었고 산소도 기준이었고 나중에 지금 현재 탄소 12를 기준으로 잡아서 원자량들을 상대적인 질량으로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준이라는 게 중요해. 근데 기준이라는 게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변하기는 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탄소 12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준점을 잡았고 거기에 대한 다 상대적인 질량으로 주기율표에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탄소 원자량은 왜 12가 아니고 이 탄소 12 갖고 했대면서 탄소는 12 아니면 13밖에 없다면서 탄소 14도 있겠지만 동위원소로 12.012가 뭐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건 뭘 것 같아요? 이 식에 의하면 추측을 한다면 응?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여기 지금 탄소 12 있고 탄소 13 있죠? 근데 여기 지금 탄소에 12짜리가 자연계 대부분이 다 존재하고 있지. 그 요건 조금 존재하고 있지. 요 존재하고 있는 거 무시할까? 못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평균 낸 거예요. 그 평균 낸 거야. 그래서 얘는 평균 원자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량은 사실은 탄소 12 원자량도 아니고 탄소 13의 원자량도 아니고 참 애매한 애야. 그러니까 몸무게 50짜리 있고 몸무게 60 있는데 평균 내가지고 55라고 했어. 그러면 이 55라는 거는 평균의 의미는 있지만 얘는 탄소 12도 대표하는 애가 아니고 탄소 13도 대표하는 애가 아니에요. 누구의 몸무게도 아니야. 그지? 다만 평균의 의미만 있는 거야. 그럼 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또 뭘 추측할 수 있냐면 어떤 동위원소의 양이 더 많은가를 예측할 수 있어요. 보세요. 탄소 12하고 탄소 13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평균 원자량이 12.011이라는 건 누구 쪽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 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원자량도 평균 냈지만 이쪽으로 근접하겠구나 라는 그런 평균의 의미를 살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누구 하나의 진짜 몸무게는 못 된다. 원자량은 못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평균 원자량을 사용할 거야. 그럼 간혹 가다가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동위 원소들을 주고요. 동위 원소들의 퍼센트를 줘요. 그리고 평균 원자량을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하고 문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시험 볼 때 허용을 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해도 괜찮아. 수작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문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샤프심인가? 연필심 질량이래. 연필심 질량을 쟀더니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그램 개를 연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는 과연 몇 개의 탄소 원자가 있느냐를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야. 근데 저 식이 어떻게 유대가 됐냐면 아까 1U가 있었잖아요. 1U는 탄소 12짜리를 12로 나눈 값을 1U라고 한다고 그랬었거든. 몰라도 돼. 그냥 지금은. 근데 그거에 진짜 하나 1U의 질량 그람으로 나눈 값이 10의 마이너스 24였어요.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한 값이야. 그냥 변하지 않는 애야. 그리고 탄소 원자 하나는 우리가 평균 원자량 냈잖아. 12.011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요 단위들이 이렇게 상쇄 되고 결과적으로 이 질량 안에 즉 흑연 요만큼의 안에는 탄소 원자가 7.5 곱하기 10의 20승의 개수가 있다는 거야. 그 상상이 돼요? 요만큼의 마이너스 2승 그람 안에 탄소 원자로 치면은 저만큼의 개수가 있다라는 게 10의 20승의 개수가 도대체 얼만큼의 의미를 있는 걸까?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얘는 누구냐면 얘는 은이래요. 은.
근데 은도 이런 식으로 계산했더니 이 안에 10의 22승에 해당되는 은이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세요. 지금 20승이나 되는데 마이너스 2승 그램밖에 안 되고 22승이나 되는데 1.8 그램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용을 해서 뭘 중간에 더 개념을 넣어야 된다 그랬냐면 몰 단위를 넣기로 했어요. 됐지? 몰이라는 거는 1몰을 6.02 여기까지 잘라. 6.02.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걸 1몰이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제 무조건. 그러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그거를 매번 쓰기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저거를 아보가드로 수, 넘버에 아보가드로 수 해서 A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1몰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그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각 원자량들은 다 1몰을 기준으로 한 애들을 계산을 한 값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몰 단위로 우리가 다 얘기를 할 거야. 자, 몰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몰을 질량으로 그램 질량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몰 질량이라고 하고 원자량하고 동일한 값으로 쳐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이 화학이라는 거는 과학이라는 거는 이런 말보다는 실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앞에 아마 은을 보면은 은의 몰 질량이 1몰의 질량이 107.8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은이 1몰이 모여 있을 때의 질량이라는 거야. 근데 1몰이라는 건몇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2승계 있을 때의 은의 몰 질량은 얼마일까요? 22승. 10.7이 되겠지, 그쵸? 107에서 10.7로 되겠죠, 10분의 1. 그게 몇 몰일까? 0.1몰이 되겠죠. 염화소듐이래요. 염화소듐을, 한번 써보자. 염화소듐이니까 저렇게 앞으로는 식을 한글로 나올 일은 별로 없고 다 이제 화학식으로 쓸 거니까 CL이에요. NaCl. 그러면 NaCl 1몰의 몰 질량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런 문제는 안 내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괄호 안에 단서 조항으로 줘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배우니까 자, Na 자체가 몇 몰인가 몰 질량을 봐야 되는 거야. 주기율표를. 그러면 몰 질량이 얼마 나와? Na 자체만 23이에요. 그 다음에 Cl 자체가 얼마예요? 35.5예요, 그러면. 그래서 얘네 둘을 합해서 58.5의 몰 질량이 나오는 거야. 간혹 그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들 중에 얘가 해리가 되잖아? 해리 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Na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돼요. 이때 Na의 몰 질량은 얼마일까? Na 플러스의 몰 질량. 그대로 23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원자량이라든지 이런 몰 질량 개념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질량은 무시해. 전자의 질량 무시해. 그러니까 걔를 받아들이던 걔를 주던 간에 거기 전자가 들어왔건 나갔건 이온일 상태에서는 이런 몰 질량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23이고 그대로 35.5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1몰이죠. 이게 1몰이죠. 얘를 해리시켰어요. 이거 1몰 해리됐을 때 나트륨 몇몰 나왔을까? 1몰 나오는 거예요. Cl 몇몰 나왔을까? Cl 마이너스 이온. 똑같이 1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NaCl 1몰이 해리되면 몇 몰의 이온이 나오는 거야? 2몰의 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CaCl2는 어떨까? CaCl2. CaCl2가 1몰이 있다고 합시다. 저거 몰 질량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Ca는 몰 질량이 얼마야? 아까 봤잖아. 40. Cl은 35.5. 그러니까 저거 몰 질량 다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40 플러스 35.5
곱하기 2 하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 1몰을 갖고 있는데 이 1몰을 해리시켰어. 그러면 몇 몰이 나올까? 이온이. 3몰이 나오는 거야. 이 염화칼슘이에요, 이거. 염화칼슘. 눈 올 때 뿌리는 거. 이 눈 올 때 뿌리는 게 같은 1몰이라도 얘는 2몰의 영향을 주고 얘는 3몰의 영향을 주잖아. 그죠?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몰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제 몰, 각 물질이 똑같은 몰이지만 기체 상태일 때랑 고체일 때랑 액체일 때랑 부피는 달라요. 그죠? 하지만 같은 개수, 같은 몰수만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이거는 같은 입자수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 근데 같은 몰수 갖고 있을 때 몰 질량은 다 어떨까? 다 다르지. 그죠? 부피도 물론 달라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수고하셨습니다가 벌써 나오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요.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조원들끼리 뭘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거는 연습장에다가 간단하게. 그래서 이 원자 모델의 변천사를 우리가 어디까지 오늘 배웠냐면 돌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톰슨, 그 다음에 러더퍼드란 말이야. 그러면 그 변천사를 표현을 하고요. 간단하게 밑에다가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하고 두 번째 내가 아마 과제로 이걸 줬을 거예요. 그죠? 이거 프린트 해서 이거 보세요 했는데 프린트 안 된 사람은 그냥 그 요거 자료 자체를 보고 아니면 조원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요거를 하는데 하나 힌트를 주면요. 여기 지금 아토믹 넘버니까 원자 번호예요. 내가 지문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건 원자 번호고요. 이건 매스 넘버니까 질량수예요. 즉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그 값이고요. 이거는 프로톤 수, 전자 수, 그 다음에 중성자 수고 요 헬륨 뭘 가져갈까? 요거 하나 가볍게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동위 원소들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탄소 그러면 탄소 12만 생각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요거 탄소 누군지 몰라 지금. 12도 되고 13도 되고 14도 돼요. 근데 여기 뭘 가르쳐 줬냐면 중성자를 알려 줬잖아. 그럼 중성자가 8이에요. 그러면 탄소의 원자 번호는 안 바뀌지. 똑같죠. 탄소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6번. 6번이에요. 그러면은 6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8 해가지고 질량수가 14가 되고 여기다 질량수를 써달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질량수 14인 동위원소예요. 탄소 동위원소예요. 12짜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채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영어명을 전에는 막 이렇게 해석해달라 해서 해석해주고 그랬는데 이거 주기율표 앞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찾는 것도 공부야.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있는 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내가 자료로 제시했던 그 화학 반응식까지 조원들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혼자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안다고 넘어가지 말고 옆 친구들 다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줘가면서 같이 하자는 얘기고요. 요거는 한 조에서 하나씩 풀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조원 이름 쓰고 몇 조 조원 이름 쓰고 사진 찍어서 카페 자료실에다가 올리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이번에 첫 번째 보고서예요. 지난 시간 보고서는 조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 여기부터 보고서 카운트를 시작을 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앉을 때 조별로 이렇게 앉아주면 내가 따로 출석을 부르지 않고 확인하기가 좋아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조 중에 우리는 맨날 뒤에 앉아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조원들이 일찍 와서 앞자리를 맞는다든지 요 조 1조 2조는 픽스된 게 아니에요. 조 자리는. 그러니까 일찍 오는 조는 일찍 자리를 맡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 요 작업을 바로 하세요. 하고